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SK 하이닉스 EUV DRAM 양산 시대 열다. 이제 눈은 삼성전자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 시작해 보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EUV DRAM 양산 시대를 열었어요. 이미 삼성전자가 EUV DRAM의 양산을 이미 시작을 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주자로 SK 하이닉스가 EUV DRAM 양산 시대를 연 것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는지, 그리고 삼성전자가 얼마나 중요한 회사인지 자세히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지금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DRAM 생산 거점인 이천 M16 공장을 준공했죠. 이 공장은 SK 하이닉스가 반도체 경기가 하락하던 시점인 2년 전에 공사를 시작해서 초호황기를 앞두고 있는 시점에 EUV를 이용한 차세대 DRAM 핵심 생산 거점을 준공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이번 공장인 M16은 올 하반기에 양산되는 10나노급 4세대인 1알파 DRAM의 생산 공장인데, 최첨단 공정인 EUV 기술을 본격적으로 도입하는 DRAM 공장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최태원 SK 회장은 M16이 SK 하이닉스 미래 성장의 상징이 될 것이다 라고 밝혔는데요. SK 하이닉스는 1일 날 M16 준공식을 개최했어요. M16은 SK 하이닉스가 지난 2018년도 11월 착공 이후에 2년 동안 집중 재정을 투입해서 만들어진 공장입니다. 2년 정도 걸렸고요. 자, 준공까지 3조 5천억 원을 투입하였고, 공사 인력만 연 인원 334만 명이 투입이 되었습니다. 규모는 축구장 8개 크기인 5만 7천 제곱미터, 건축 면적은 길이가 336m, 높이가 37층 높이에 이르는 105m 정도 된다고 합니다. SK 하이닉스는 국내외에 보유한 공장 중 가장 큰 공장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어요. 업계에서는 M16 공장이 12인치 웨이퍼 기준 월 15만 장 규모의 DRAM을 생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M16 내 신규 연구동 R4가 들어서면서 칩 생산과 연구개발 R&D를 함께하는 복합 반도체 기지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죠. 이번 M16 공장의 특징이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한 DRAM 생산입니다.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하면 기존의 ARF, 불화알ugum 공정보다 빠르게 제품을 생산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복잡한 반도체 회로를 선명하게 생산할 수 있기 때문에 제품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어요. 이번 M16 준공으로 SK 하이닉스가 2016년 M16 공장 준공 당시 밝힌 미래 비전을 조기에 달성했다는 점도 가장 큰 의의가 있겠죠. 당시 SK 하이닉스가 2014년부터 10년 내에 M14를 포함한 국내 3개 신규 반도체 팹을 구축한다라는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 미래 비전을 3년 앞당기게 된 것입니다. 이 팹의 준공으로 며칠 전 마이크론이 1알파 DRAM의 양산을 시작했다라는 기사가 나왔었는데, 마이크론은 EUV 공정이 아닌 ARF 공정으로 양산이 시작이 된 것이죠. 이것이 어디? 대만의 공장에서 ARF 공정을 이용해서 1알파 DRAM을 만들었다는 거죠. 양산 시작했습니다. 이번 공장의 준공으로 하반기에 나오는 EUV 공정을 사용한 1알파 DRAM을 기다릴 가능성이 높아졌어요. 지금 마이크론이 선점을 위해서 1알파 DRAM의 선점을 위해서 이렇게 먼저 출시가 되었었는데, 이렇게 벌써부터 공장이 만들어지고 운영이 될 거라는 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기 때문에, 굳이 마이크론 1알파 DRAM을 살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갖게 된다는 거죠. 훨씬 더 EUV DRAM이 더 낫기 때문에 이것을 기다릴 가능성이 더 높아져요. 그래서 SK 하이닉스나 지금 삼성전자가 마이크론이 1알파 DRAM을 양산을 했다 할지라도 크게 타격을 안 받는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는 눈이 삼성전자로 다 돌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1월 28일 날 2020년 4분기 실적 발표 후에 이어진 컨퍼런스 콜에서 올해부터 극자외선 EUV 노광 장비를 적용한 1알파 DRAM을 생산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간 축적해온 하이 K메탈 게이트 공정 노하우로 그래픽 제품뿐만 아니라 타 제품에도 적용해서 경쟁사 대비 기술적 우위를 점하겠다라고 지금 발표한 거예요. 특히 삼성전자의 눈길이 가는 것은 DRAM 생산에 EUV를 도입한 것이 삼성전자가 가장 먼저라는 것이죠. 삼성전자는 지난
2020년 3월달 업계 최초로 D램의 EUV 공정을 적용했습니다. 이때 당시 1세대 10나노급 1X급이에요. 3세대입니다. 1세대 XYZ 그쵸? 1세대 10나노급 D램에 EUV를 적용해서 100만 개 이상의 모듈을 글로벌 공급사에 공급했습니다. 이어서 8월달에 주력으로 하고 있는 3세대 10나노급 1Z 나노 제품으로 확대 적용해서 본격적인 양산 체제에 갖추는 데 성공했죠.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이제는 끝판왕으로 나오는 EUV 노광 장비입니다. 이렇게 해서 완전 적용. 1알파 D램도 EUV 노광 장비를 적용한다고 하죠. 이러한 이유로 삼성전자가 EUV 적용 D램이 SK 하이닉스보다 지금 더 완성도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D램에 EUV를 적용하는 것은 미세화 공정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함입니다. 시스템 반도체의 경우 지금 5나노 제품까지 나왔죠?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지금 5나노 제품까지 나올 정도로 미세화가 진행이 되었지만 D램에서는 지금까지 14나노 정도, 10나노대에 지금까지 머물고 있다는 거죠. 한계를 지금 돌파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삼성전자는 14나노 이하 미세 공정의 어려움에 맞닥뜨렸고 그 돌파구로 D램을 만드는데 결국은 EUV 노광 장비를 택했어요. 일반 시스템 비메모리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EUV 노광 장비를 7나노급부터 적용할 수 있었지만 지금 메모리 반도체인 D램에서는 이 돌파가 굉장히 힘들어서 14나노 이하 미세 공정부터 지금 EUV 노광 장비를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제품에 어려움이 있었다라고 지금 보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진행한 컨퍼런스 콜에서 마이크론이 1알파 나노 양산을 하면서 기술 격차가 좁아지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질문에 차별화된 EUV 노하우를 바탕으로 14나노 초반대 1알파 나노 D램을 생산, 원가 경쟁력과 품질 모두를 강화하겠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에 반도체 업계에서는 마이크론이 먼저 1알파 나노 양산에 성공했다 할지라도 판도를 뒤집기는 어려울 것으로 지금 보고 있어요. 생산성에서는 EUV가 훨씬 더 앞서는 만큼 제품의 신뢰성 그리고 업계 파급력을 고려하면 이를 활용한 삼성전자가 그리고 SK 하이닉스가 금세 따라잡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이크론도 EUV 노광 장비 도입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 시기를 2023년 이후로 잡고 있어서 아무래도 그 격차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SK 하이닉스가 차세대 EUV D램의 양산 시대를 드디어 열었습니다. 이전에 이를 X, 1, Y, 1, Z 여기까지는 SK 하이닉스가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기술적인 한계 때문에 이를 알파 D램까지는 EUV 노광 장비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삼성전자라는 큰 산이 있잖아요. 삼성전자라는 큰 산이 벌써 1X D램부터 1Y, 1Z 이 D램까지 벌써 EUV 노광 장비를 사용해서 테스트를 계속 해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끝판왕으로 1알파 D램이 나오면서 EUV 노광 장비 100% 적용을 지금 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이에 발맞춰서 SK 하이닉스도 EUV 노광 장비를 이용한 D램의 양산 시대를 열었다. 그런데 우리의 눈은 다시 누구에게로 간다? D램의 선두주자인 삼성전자로 눈이 간다. 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 SK 하이닉스가 D램의 노광 장비를 이용해서 차세대 D램의 지금 양산을 시작을 했다고 하면, 자, 이 기술의 격차를 삼성하고 좁히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측면으로 바라보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뉴스이지만 삼성전자가 또 다른 어떤 발표가 나올 것이 어떤 것인지 또 기대하고 이 기대를 통해서 새로운 뉴스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들에게 발빠르게 그리고 발빠르게 분석해서 알려드리는 인포뱅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였고요.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